힘들고 막 지칠 때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인주 시인의 한복판에 직사각형 구획 구간이 눈에 띕니다. 지상에 내려와 다시 들여다보니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인주 중앙시장이었군요. 한줌 가득히 준 콩나물에 자, 요거 더불어 좀 보여드릴게요. 더비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사람 타는 맛이 난다, 아닙니까? 이거. 난 맛 좋아요. 사람들 얘기로 가득하죠. 사람 사는 맛 무지 많이 나는 곳. 진주의 상징, 중앙시장 풍경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서부 경남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진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진주 시민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휴먼스 오브 진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기종 씨가 진주시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진주에서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 지역 포함을 해도 되게 큰 시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자주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번에 다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네, 정말 시장이 크더라고요. 거리에서 만나는 진주 시민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모델입니다. 잠시만 실례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네. 진주에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일상적인 이야기를 짧게 담고 또 그분들을 이제 사진으로 기록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뭐 언제부터 친구세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커서. 아, 그럼 학교도 계속 같이? 네. 공식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오늘은 운 좋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친근한 포즈. 네, 뭐 이렇게 팔짱 끼셔도 좋고 뭐 계속 마셔도 좋고 아니면 소꿉놀이 중마고우라는 두 아가씨. 서로 한번 마주보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좋겠습니다. 다들 카메라 마주시고요. 이렇게 2년 동안 찍은 진주 사람들 사진이 800장을 넘었습니다. 한 20, 30년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작업은 진주의 오늘을 담아놓은 의미 있는 기록이 되겠죠. 시장에 나왔으니 시장 구경도 하고 만난 시장 음식도 좀 먹어줘야겠습니다. 동글동글 고소한 냄새가 십리밭까지 날아갈 듯한 꿀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꿀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지요. 진짜 맛있어요. 아버님, 예, 요거 꿀빵 만드는 비법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는 우리 식구끼리 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배워가면 절대 안 돼. 국가 기밀보다 더 중한 비밀이라며 반대하던 사장님이 결국 빵 만드는 과정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진주 중앙시장의 명물 꿀빵은 속에 맛있는 단팥이 꽉 차게 들어가고요. 반죽은 사장님이 특별히 비율을 조절해 직접 하신답니다. 비밀 공개는 여기까지. 15살에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밥만 미주모. 그 당시에는 밥만 미주모 이래. 요새는 월급을 줘야 되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참 사람이 파라라라하고 그 당시에는 좋았어.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 중에는 진주 이 시장이 앱 크거든. 재래 서부 경남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막 그러고.
가게 앞이 사람으로 바글바글했던 그 시절부터 튀김 담당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잘 튀겨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딱 보면 알아요. 네, 보시면 알아요? 이제 이 집 꿀빵의 핵심, 깨와 땅콩가루를 듬뿍 넣어 달콤하고 고소한 꿀깨 소스를 묻힐 순서입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은 이때쯤 안달이 나죠. 빵이 너무 맛있어. 그래요? 이 집 빵이. 내가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이 잊지 않고. 이게 뭐 제로마이오가 하면 맛있는 게지 뭐. 제로마이오 하면 맛있는 게지 뭐가 있든지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서 보면 이래 조그마이 팔아오고 손님 찾아오면 팔고 그게 뭐 내 낙이지 뭐 돈 많이 버는 뭐 아끼고 돈 많이 버는 뭐 아끼고 먹고 살만 하면 돼. 꿀빵 한 봉지 사들고 나와 이번에는 유명한 과자집을 찾아갑니다. 과자집인데 이게 문구 때문에 더 유명해요. 봉인 될 때까지 공짜래요. 야 왔어 왔어. 통일이 될 때까지라니 사장님 참 통도 크십니다. 많이 갖고 가버리. 고르는 동안 이렇게 맛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공짜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짜라니 열심히 먹어봅니다. 가게에는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다 기억할 만한 수십 종류의 전통 과자들이 가득합니다. 왜 공짜로 주세요? 어? 먹다 보면 맛있으면 또 사러 오겠지 뭐. 사러 오는 거지. 통일되는 날까지? 응. 또 통일되면 통일됐으니까 먹는 거 공짜. 됐어요? 이왕이면 통일 기념 공짜가 더 좋겠네요. 자, 만 원 났어요, 만 원. 자, 요거 더불어 좀 드려드릴게요. 점입니다. 먹는 것도 공짜고 점도 주시면 남는 게 있어요? 남아요, 다 남아요. 적자, 말, 손해보는 자세 있겠습니까? 다 남아요. 손님이 남아있어도 남아있으니까요. 올라 안 남으면 다음에 살 때 남은 거지. 돈이 안 남으면 사람이 남고 오늘 안 남으면 내일 남겠죠. 통일 과자 아저씨 장사 철학이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급이십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에서 뭘 느끼세요? 한 번씩 저도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인가? 정말 이제 이런 모습은 이제 시장에 안 오면 보기 힘든 모습이니까 일부러라도 한 번씩 오거든요. 사진 작가에게 시장만큼 훌륭한 촬영 장소가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중앙시장 40년 차 터줏대감 옷 수선집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기구들이나 도구들도 계속 쏘시던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저런 경우는 좀, 저런 거는 우리 나이를 칠 것 같으면 100년 넘어 그래. 우리 손에 온 것만 해도. 예, 우리 손에 들어온 것도. 네. 아, 온지가 그 정도 됐고 그 전부터 계속 사용. 예, 예, 예. 나이가 100살이지만 하루도 빼지 않고 쓸고 닦은 재봉틀에는 윤기가 자르르 합니다. 이 낡은 기계들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도 보냈지요. 시집 장가도 보내고요. 여기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대서망콩인데 대서망.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깨져버리고 내가 용접을 해갔어요. 아, 그 쓰시다가 그럼 깨진 거예요? 예, 쓰다가 깨져버렸어요. 깨졌으면 뭐 새로 사서. 근데 이게 이제 정이 들다 보니까. 떼워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예, 못 쓰는 것들만 내 빈. 얼마나 정이 드셨고? 그, 많이 들었죠. 내, 이, 따질 것들만 돈을 벌어주시면 많이 벌어줬죠.
예. 뭐든 새것 빠른 것이 좋다지만 금 사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오래되고 낡아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가장 큰 소리로 대답할 겁니다. 내 오래된 수선집이라고요. 오래된 진주 중앙시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 집에서 3시에 일어나갖고 조금 어정어정하다가 3시 반에 왔어요. 전에서 여기까지 아침마다 오는. 아침마다? 네. 진주 중앙시장에는 하루에 두 번 장이 섭니다. 전통 상설시장이 열리기 전 이른 새벽 반짝 열리는 새벽시장이죠. 지신 거예요? 네, 할배하고 농사 지. 반짝 시장이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도 손님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아, 어디서? 주로 채소 도매가 이루어지는 새벽장에는 식재료를 사러 오는 식당 주인들이 많습니다. 아유, 이리 와봐, 내가 계속 매가. 그만큼 거래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뭐 이거 부산서도 와서 사가고, 마산서도 사가고, 야 종무서도 사가고, 뭐 고성서도 사가고, 야 뭐 서부 경남 쪽에서는 얼추가 다 사가. 많이 사가, 작게 사는데 그 차이가 있지. 가히 서부 경남 지역 시장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날이 밝으면 새벽 시장 풍경도 조금 달라집니다. 근처에서 마실 삼아 오는 개인 손님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대부분 농사지 있다 나온 오브랑 할매들의 좌판이 시장 골목을 벗어나 큰 길까지 진출합니다. 여기 시장은 매일 오시는 분들만 진짜 오세요. 단골들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진짜 나들은 상점 주인들은 기꺼이 가게 앞을 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앞에 이렇게 장이 펼쳐져 있네요. 예. 괜찮으세요? 뭐 어쩔 거면 같이 먹고 살아야지. 매일 이렇게 장이 펼쳐져. 예, 항상 10시까지. 10시까지요? 예. 이때쯤 시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이분입니다. 여기 손님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장사하시는 분들 밥을 안 잡수고 와갖고 그래 참 처음에 봉사한다고 시작해가지고 했더만은 참 기다리는 기라 안 줄 수도 없고 잠시 봉사. 봉사로 시작한 일에 발목이 잡혀 벌써 20년. 시장 할매들에게 밥술의 사장님은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장님 아니면 이 아침에 어디서 이런 뜨끈한 국을 먹겠나요? 아유. 가격이 얼마예요? 2000. 그래. 식당 가서 물었고 돈이 5,000원. 이라고 말해. 따뜻한 국물 드시니까 속이 좀 풀리세요? 예. 이 할매는 또 몸이 안 좋은 할매는 김조한 김수고 취향이 틀리니까는 이런 할매는 다 아세요? 알지? 20년을 했는데 알지? 또 김치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자, 아들.
오늘도 밥술의 사장님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쟁반을 나릅니다. 얘 못난 애 찍을게. 마늘 사이도. 누군가 그랬지요.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울 때는 시장에 가라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무진장 겁나게 그리운 날에는 진주 중앙시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데.